여러 일들이 너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. 정리가 잘 안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순서를 바꿔서 도대체 이 정권 내에서 여기 보신 대로 적폐청산 고온은 아주 큰데 그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전체 정리 차원의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. 먼저 정권교체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적폐청산고온은 높죠.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한국현대사박물관에서 그 핵심 자리인 학예연구실장의 사실상 독도공유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학예연구실장에 내정하려고 했어요.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. 이 정권 바뀌었는데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현대사연구소 학예연구실장이 돼서 되겠나.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시민단체들과 이제 역사운동가들이 강력하게 항의해가지고 그 내정이 철회가 됐습니다.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동북아 역사지도를 재간행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. 그런데 동북아 역사지도라는 거는 조금 이따 조병현 박사님 뭐 설명하시겠지만 이거는 일본 구급파가 만들었고 중국 동북공정 영조 소주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딱 명실이 상부합니다. 멀리 설명할 필요 없이 북한 강역은 전부 다 중국에 넘겨졌고 독도는 끝까지 안 그랬어요. 전 이사장 김호섭 이사장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. 5개월 수정기한 동안에 독도는 반드시 그려오라 그랬는데 5개월 수정기한을 줬는데 독도를 또 안 그려왔어요. 이건 뭐냐?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신념이라 하는 이야기예요. 그런데 이 지도를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. 물론 다시 만들면 독도는 형식적으로 점은 찍어 오겠죠. 이제는 워낙 이슈가 됐으니까. 그러나 이 지도는 독도 점 찍어 온다 그래서 해결될 지도가 아니에요. 그런데 동북아재단 이사장, 이 사람이 새로 된 이사장, 이 사람이 이 훌륭한 지도 사업이 유사 역자 학자들 때문에 좌초됐다 이렇게 말했어요. 이 훌륭한 지도가.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 조금 들어가고요. 이것뿐만이 아닙니다. 그다음에 이 동북아 역자 지도 제작을 주도한 한국고대사연구회를 비롯해서 14개 연구단체가 감사원 앞에 가서 시위를 했어요. 왜? 한 단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나라 국자교과서에 고려 북방 강역을 저기 함경도 함경남도로 그려놓고 있습니다. 실제 고려 북방 강역은 사료에 따지면은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 부분이에요. 또 천령은 압록강 북쪽 심양 바로 남쪽입니다. 그걸 갖다가 함경도 남쪽에 그려놨어요. 그렇게 그려놨다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.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총독부 세상이에요. 또 그 다음에 정권 교체 후에 한국학중앙연구원, 동북아 역사 재단만이 문제가 아니에요.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조금 이따 우리 시산 김성학 선생님의 그 증손자이신 김병현 선생님이 발표하실 겁니다. 이게 뭐냐면 광복 후에 생존 애국지사들이 피로 쓴 한국 독립사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. 독립운동가들이 직접 만든 그 독립운동사 책인데 이 책이 다 한문 토로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. 이걸 갖다가 재간행하고 쉽게 재간행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한국 독립사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 생존했던 독립지사들의 이력서를 받고 많은 자료를 모은 그 자료 사업이 있어요. 이 자료 사업은 비플러스를 맞았는데 이거는 갑자기 정권 들어서 한국학 중앙연구원 이사장이 바뀌더니 폐기 처분했어요. 중단하라고. 그러더니 여러분 국정교과서 박근혜 표 국정교과서 아시죠? 박근혜 표 국정교과서 지원 사업이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하던 북한 중등학교 역자교과서 근현대사 서술의 분석 이건데 그 권희영 씨가 하던 거죠. 이 사업은 이를 맞아서 중단된 건데 C로 살렸어요. 이 사업은 독립운동가 사업은 죽이고 독립운동가 사업은 죽이고 국정교과서 사업은 살리고
이게 이해가 가십니까? 아까 손은 대표님이 위는 바뀌었는데 아래는 안 바뀌었다. 이 아래를 누가 임명했냐 이거예요. 그 다음에 경제학으로 식민지 근대화를 비판한 저서는 여전히 출간 금지되어 있습니다. 이게 그 허성관 전 장관님이시자 광주과기원 원장하셨던 그 허성관 전 장관님이 조선왕조 말 개성상인과 자본주의 이 저서로 우리나라가 한말에 조선말에 개성상인들의 복식부기를 조사했더니 아주 그 자본주의로 나가는 그 내재적 발전론을 획기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저서입니다. 그래서 이게 그냥 뜬 게 아니고 몇 개의 논문을 묶은 건데 이 논문들이 한국 경영학회 최우수상을 받았어요. 그런데 이건 또 그냥 한 게 아니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 최우수상도 받고 여러 신문에 나고 하니까 이걸 좀 그 다시 국민들이 볼 수 있게 좀 쉽게 가능해달라라고 자기네가 먼저 요청해가지고 집필해서 냈더니 F 출간 금지. 왜냐? 왜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나 이거예요. 왜 일제강점기 이때야 비로소 이 나라가 근대화됐다라고 이야기 안 하고 조선말에 왜 조선말에 우리가 근대화로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저술하느냐 F. 이 정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. 또 하나는 독립운동을 선양하고 식민사학을 비판한 저서 네 권이 출간 금지됐어요. 이것이 바로 이따 그 발표하실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들의 역사관 및 국가건설론 연구라는 것입니다. 이 네 권을 출간 금지, 출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이 네 권 네,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들의 역사관 및 국가건설론 연구사업이 뭐냐면 2013년부터 원래 5년간 3+2년간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들의 역사관 및 국가건설론을 연구해서 15권의 학술교양서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의 당초 공모 기준을 보면 학술교양총서로 일제강점기 시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이에요. 그래서 구체적인 연구 내용 중에 1번 보세요.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 분석 및 비판. 근데 이 사업이, 이 사업의 전제를 보면은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 분석 및 비판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외에 아무도 응찰 안 했어요. 이상하시죠?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것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. 구체적인 연구 내용에. 그랬더니 이게 연간 3억짜리 인문학 예산을 대단히 큰 건데 이 정도 프로젝트면은 한 20개 대학에서 덤벼야 돼요. 덤비는데 빵개입니다.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만 단독 응찰했어요. 왜냐? 전부 다 식민사학이니까. 근데 이 사업이 왜 시작됐냐면 옆에 이종걸 의원님 계시지만 그 전에 이명박 정권 때 한국학중앙연구원, 한국학진흥사업단 너무 친일적인 형태로 문제가 많았어요. 그래서 이종걸 의원님 교과위원장으로 계실 때 당시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한중연의 친일적 형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. 그 결과 한중연 내에서 이 사업이 나온 거예요.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업이죠.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 분석 및 비판. 그다음에 민족 지도자들의 역과관 및 국가건설론 연구. 자필 이력 등 새로운 자료 발굴에 기초한 애국적 민족 지도자들 및 독립운동가들의 인물 평전. 대종교 등 민족 종교 지도자들의 역사관. 일제강점기 민족 지도자들의 강토관. 이거를 구체적으로 연구해가지고 5년 동안에 15권의 그 학술 교양 총서를 편찬하라는 사업인데요.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억 플러스 5년짜리 사업이니까 대단히 큰 인문학 사업인데 이 사업에 응찰한 대학이 빵개예요. 빵개 없어요. 다 식민사학이니까. 그래서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만 단독 응찰했는데 하고 보니까 첫 해부터 이 내부의 방해가 극심한 겁니다. 첫 해에 연구비 삭감됐어요. 왜냐? 식민사학 비판했다고. 이 사업의 첫 번째가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 분석 및 비판인데
그걸 비판했다고 첫해 연구비가 깎였어요. 그리고 원래 5년간 계속될 사업인데 3년 만에 중단됐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15건 중에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을 비판한 핵심 자서 4권은 박근혜 정권 때와 같이 문재인 정권 때 진행된 재심에서도 F 출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중연은 아직도 조선총독부가 지배하는지 문재인 정권 때로 조선총독부 역사관은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인지 그걸 묻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. 동북아 역사재단만 우리가 신경 쓰고 있죠. 저희가 이것도 아직 일부분이에요. 동북아 역사재단, 한국학중앙연구원뿐만 아니라 이 나라 외형은 해방됐지만 정신세계는 총독부가 100% 장악하고 있어요.